뭐뭐가 이르기를 기다린다. 중양일. 중양이라는 것은 중양절이라는 건데 음력 9월 9일입니다. 이 무렵에 그 국화가 많이 핀다고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리고 옛 사람들은 그 이날이 되면 국화주를 마시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하튼 대도 중양일은 무슨 뜻이죠? 중양일이 되기를 기다려가지고 환례치국화. 환례는 다시 오다 이런 얘기죠. 다시 와가지고 치국화. 여기 치라는 것은 나아가다, 가까이 하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 시에서는 감상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치국화는 뭐예요? 국화에게 나아가 봐야지. 여기에 치자가 물론 여기서는 국화한테 다가가가지고 국화를 구경하고 감상하는 걸 뜻하는 거겠지만은 국화를 감상해야지 하는 이런 표현보다는 국화에게 다가가 봐야지 하는 표현이 좋죠. 그래서 이 할례 치자, 이 치자는 예로부터 아주 좋은 시어로 유명한 그런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인은 차근차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친구가 불렀고, 그 다음에 가는 도중이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평이하고 평범한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이하고 평범한 표현들은 바로 이 시가 농촌 생활을 얻고 있는 시기 때문에 농촌의 그런 순박한 분위기하고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 시인이 의도적으로 그런 소박하고 평이한 표현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인 구께서 요와 지천가 녹수 천변 합 청산 과계사 개헌 면장포 파주 화상마 대도 중양일 환례 취국화. 우리도 아는 친구가 시골에 살 경우에 한번 갔으면 하는 그런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끝으로 고사성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 고사성어는 공성신태입니다. 공성신태. 자, 보도록 하죠. 뭐 쉬운 글자네요. 공성신태. 공은 뭐 공이란 뜻이죠. 공로 이런 뜻입니다. 성은 이루다 하는 뜻이고 신은 몸이죠. 태는 뭡니까? 물러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공성신태 하면은 공을 이루면은 몸이 물러난다 이런 얘기죠. 공을 이루면 몸이 물러난다. 즉 이거는 공을 이루면 몸이 물러나야 된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원래 그 노자 도덕경 같은 데 보이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 얘기인데 사람이 공을 이루었을 때 그게 자기 공이라고 내세우면은 미움을 받거나 견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공을 이루었을 때 그때 물러나게 되면은 남들의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국에서 나온 말이니까 중국 역사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한나라 유방이 천하를 통일했었죠. 그때 한신 같은 사람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지만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자기도 한자리 하겠다고 자기가 그 이룬 공에 대한 대가를 받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임을 당했죠. 그야말로 우리가 뭐 토사구팽이라 그러나요? 그런 꼴을 당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장자방이라는 사람은 큰 공을 세우고서도 그냥 물러나서 은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만년을 아주 편하게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들 춘추시대 때 그 서시하고 관련된 그 유명한 왕의 그 월왕구천이라고 있죠. 그 구천을 도왔던 장군의 종대부라는 장군이 있고 법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종대부는 끝까지 남아있다가 대가를 원하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법리는 어떻게 해요? 공을 이루고 나서 은퇴해버리죠.
그래서 화를 입지 않게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공을 이루었을 때 그 공에서 물러날지 않은 그런 미덕을 배워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인승호네요. 삼인승호. 세 사람이 승호. 세 사람은 뭐 세 사람 많은 사람이란 뜻이겠습니다. 승호할 때 승은 이루다 하는 얘기고 호는 호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든다. 이거는 근거 없는 말이 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은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호랑이가 없는데 호랑이가 어떤 곳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믿지 못했던 것도 결국은 믿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낭설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함부로 허튼 얘기를 퍼뜨려서도 안 되겠고 또 허튼 얘기를 믿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개의 고사성어를 배웠습니다. 다 우리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니까 잘 음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